맨날 아, 나도 좀 가고 싶다고. 안 돼. 머리 아파. 이게 겨우 한 마리. 탑사 같은데? 여주에 위치한 한 박물관. 오빠의 곤충들을 구경하던 테이. 그런데 수상한 웃음을 짓더니 곤충을 들고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품 안에 오빠가 아끼는 곤충을 안고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요. 테이는 곤충통을 들고 학원차에 오릅니다. 얘도 진해 조금. 도착한 곳은 피아노 학원. 피아노를 치는 동안은 일단 학원 책꽂이에 보관을 해두기로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가져온 곤충을 얼른 자랑하고 싶어 테이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피아노 연습이 끝나자마자 급히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나는 얘가 조심해라. 죽어? 예? 먹고 이거? 날라가. 정말 만져보고 싶어. 박물관집 딸답게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노느라 잠시 오빠 생각도 잊었습니다. 집에서 갈아줘야지. 테이가 친구들에게 곤충 자랑에 한창인 그 시각. 조퇴를 하고 돌아온 건우는 관람객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온과 종이를 꺼내는 건우. 일본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히 일본어로 준비한 자료인데요. 일본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 일본 손님들하고 소통하려면은 적어도 제가 저분들을 배려해서 일본어를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문을 일본어로 쭉 써봤어요. 이거 보고 해야죠. 못 해가지고. 일본어를 공부 중인 건우 역시 일본 관람객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이때 테이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어디 갔다 와? 학원. 학원. 너 학원에 이거 갖고 갔어? 이거 누구 거야? 오빠 거 아니야? 학원에 오빠 걸 갖고 가면 어떻게 해? 그래도 오빠한테 허락 맡았어 안 맡았어? 허락 안 맡고 이거 갖고 가면 어떡하냐? 오빠 또 난리 칠 거 뻔한데. 아유 진짜. 잘 갖고 갔다 온 거야? 어쩐 거야? 얘 발톱 다 잘라졌잖아. 오빠가 되게 애끼는 건데 이거 발톱 이렇게 잘라갖고 오면 어떡하냐. 야 큰일 났다. 발 다 떨어졌어 이쪽. 난 몰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태희야 어떡할래 이제. 오빠 난리치니. 일주일 안 봤다. 다음부터 오빠 거 만지지 마. 어? 아 연구실 갔다 놓으면은 오빠가 알면 난리 나. 다음부터 오빠 거 손대면 안 돼? 어? 여기다가 놔둘 테니까 오빠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오빠 알면 난리 난다. 오빠 거는 만지지 마. 어? 조용히 하고 있어. 장난으로 시작된 테이의 돌발 행동에 어쩌다 보니까 엄마도 곰곰이 됐습니다. 난처해진 엄마. 건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빠에게 짜증이 나서 시작된 장난이 이젠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건우는 자신을 기다리는 일본 관람객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건우도 곤충들도 인기 만점입니다. 네?
10시 됐습니다. 선 네. 환영합니다. 여기 뒤에 그래. 10시 됐습니다. 오이시도